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제대로 이름을 알린 분들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뮤지션에서 나도 아는 뮤지션으로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Sing Again 3의 주역들 홍이삭, 소수빈, 이재일 씨 최파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정말 자, 와, 세 분 최파트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럼 우리 뭐 수빈 씨부터 인사할까요? 예. 네, 일단 다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활기찬 오후 네, 저희가 알리게 되었고요. 네, 소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나 지금 DJ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너무 여유롭게 잘하신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젤.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막내 이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이젤 씨는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어디 장소에서 만났다면 가수라는 생각은 전혀 못할 것 같아. 좀 이렇게 모델 무슨 그렇죠? 약간 아우라가 살짝 아우라가 피부가 너무 광이 나니까 뭐 스킨케어 모델 막 이런. 와,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좀 아이돌스러운 예. 물론 뭐 다 세 분도 아이돌이지만 껴주는 거예요. 예, 예. 예, 껴줄게요. 네. 아니 근데 뭔가 이제 막 가창력 위주, 막 노래 위주 막 이러니까 비주얼은 우리가 또 그냥 이렇게 뭐 수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세 사람이 다 가졌네. 와. 자, 그리고 예, 우리 이삭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이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 세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네. 이번 대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셋이 무슨 그룹 같아. 이 톤앤 매너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유롭고 부드럽고 그리고 유쾌하고 아주 광이 나네. 세 사람 다 피부에서 광이 나네요. 저희 여기 온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쁘게 시작을 그 샵 좋네. 예.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야말로 지난 1월에 세 분이 참여한 Sing Again 3가 이제 끝이 났는데 그 인기가 지금도 뜨거운데 사실 이런 반응은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느끼게 되잖아요. 아, 그래. 이번에는 꼭 모이고 싶었겠네. 설 명절 때 이제 다들 뭐 가족이라도 아니면 뭐 친척이라도 뭐 어떻게 모였었어요? 이번에 저는 고향에 다녀왔는데 부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친척분들을 뵙진 못했지만 제가 급하게 내려가느라고 예. 그래도 부모님이 우선 뭐 너무 좋아하시지. 너무 좋아하시고 저 어머니는 예. 방청으로 오셨는데 아버지는 못 오셔가지고 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들썩들썩하지 않아요, 부산이? 들썩들썩 했을까요? 뭐 모르겠네. 그래도 그게 네. 지금 아직 체감이 안 돼서 그래. 그쵸.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큰 효도네요. 그쵸? 완전 효자였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래도 그 전에도 이렇게 뭐 속을 썩히는 그런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하면 연락이 조금 제가 뜸하게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럴 때 크게 한번 효도한 것 같아서 네, 효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쁜 이젤은 어땠어요? 저는 아쉽게도 가족분들을 만나 뵈러 내려가진 못했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뭐 친구나 뭐 난리 났죠? 네, 주변이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깝다는 지인도 있었어요? 야, 네가 1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요. 아, 그래요? 제 주위도 다들 홍이삭, 소수빈 좋다고 난리입니다. 그럼 진짜. 그럼 3위 낀 게 다행이야 막 이래? 네, 3위 너무 축하한다고. 그치 그치. 아니 물론 너무 축하하지만 우리끼리는 네가 1위를 했었어야 돼.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무도?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수빈이는 좀 아까웠겠다. 저요? 너무 아쉬웠죠. 그죠? 원래 두 사람 있을 때 드르륵 하고 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재리가 저는 좀
뒤에 뭔가 쫓아오고 있는 기분 들어가지고 어어. 저도 사실 이제 2위에 되게 뭐 만족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뭔가 뭐랄까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다 그냥 감사하게 그치, 받아들이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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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 이렇게 했죠. 그때는 무대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로요. 너무 네. 긴장돼서 이걸 끝까지 실수 없이 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삭 씨 어땠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 저는 저희 이제 금산시의 마을에 플랜카드를 걸어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그치. 이제 가족들과 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친구들에게 이제 투표를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인을 또 열심히 야, 해드리고 그치,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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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투표가 그래 막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장 감사하다고 좀 열심히 또 사인해가지고 또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또 해드리고 또 그렇게 가족 만나서 또 뒷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 좋지. 보냈어요. 너무 좋죠. 네. 솔직히.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웃죠. 그렇지 않아? 아, 뭐 웃을 때도 있고 이불 네. 이불킥 할 때도 있고. 그치 그치. 네, 네, 네. 어 이불킥 왜? 아 거기서 좀 더 잘했어야 돼. 네 이런 맞아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아쉬우니까. 그쵸. 내가 1위였지만 그래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와 근데 세 분은 뭐 워낙 뭐 예전에도 노래를 하셨지만 정말 빛이 나네요. 야, 진짜. 아유, 감사해요. 딱 그냥. 진짜 넘버 3만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넘버 1, 네. 넘버 2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미애 씨가 우리 모니터 보이면 한번 이렇게 목소리 좀 많이 들려주고 싶어서 우리 수빈 씨가 네. 읽어볼까요? 미애님이 깍 일본에서 여행 중이에요. 네, 세 분 보려고 교토에서 고릴라 켰어요. 와, 교토에서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예, 이럴 때 뭐 일본말 아시는 거 있어요? 아리가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몰라. 이따가 이제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오면 또 영어로 네. 하고 예예 예. 네 김정환 씨가 우리 예슬이 이젤 이젤 예슬이 예슬이었어. 아, 왜 잠깐만 이젤이가 왜 이젤이에요? 예. 본명이에요? 아니요 본명은 아니요? 아닙니다. 예예 예. 그림 잘 그려요? 네, 그림 잘 그립니다. 예, 예. 네. 자, 우리 이재리 김정환 씨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 홍이상님 보고 싶어서 동상처럼 의자에 착붙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벌써부터 난리네. 어떡해. 네, 자 우리 이상님. 네, 네 이영선님이 명절 때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자기 전 소수빈님 노래 들었더니 스트레스 풀렸어요. 네, 힐링이에요. 와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그 막 우리가 투표할 때부터 막 이제 막 누구를 지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 분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자 김성철님이 김성철님이 이젤님 이상형 아니, 아니야 이젤님 혈액형 이젤님 혈액형 이거죠? 바비인형 그래 혈액형 바비인형 예 사구오님이 실력자 세 분 한 자리에 모이셨네. 오늘 삼남매 케미 기대할게요. 진짜 삼남매 같다. 뭐 많이 친해졌어요? 아니면 방송에서만? 저희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근데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저는 네.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직 알아가는 생각했는데. 단계라고 생각하나 봐요. 알아가고 있죠. 거리가 있나 봐요. 조심스러운 네. 거지. 조심스러운 거지. 진중하다. 저도 예. 거리를 두고 그러면 예. 계속 알아가겠습니다. 예. 계속. 그러면 서로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친하지 않고 이렇게 관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 오 좀 하는데 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인상들이 어땠을까? 진짜 수빈이 오빠는 네. 진짜 무뚝뚝하고 되게 차가운 도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부드러운데? 네. 그리고 좀 부드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근데 아니구나. 진짜 개구쟁이고 장난도 진짜 많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웃상이야 웃상. 아무래도 이제 라운드 예. 할 때 긴장되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굳은 얼굴이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뭐 그 형은 뭐 그치 어땠어요? 많이 나도 비슷했어. 처음에 수빈이가 표정 생각보다 표정이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어떤 상황들에 맞아. 대해서. 맞아. 그래서 와 되게 담대한 거네. 네, 되게 네. 그리고 담대하던 포커페이스던 잘 숨기던 뭘까 무슨 생각을 할까 항상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좀 친해지니까 여전히 그 표정은 좀 굳어 있을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훨씬 밝게 이렇게 뭔가 저를 대해줘서 감사한 마음이죠. 그렇군요. 네. 어때요? 또 서로 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그 노래로 이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쵸. 노래 너무 잘한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재리 봤을 때 뭔가 굉장히 그 트레이닝 돼 있을 것 같은 뭔가를 많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온 듯한 그런 느낌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뭔가 저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되게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애교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긴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긴장 안 해요. 왜 안 해요? 저 긴장 엄청 하는데 근데 이제 티가 긴장 안 하는, 하는 척을 엄청 잘합니다. 저 이제 타고난 연예인 뭐 우리 이러죠. 나는 긴장 얼굴 굳거든 이렇게 딱 굳어 완전 보이는데 이상형 어땠어요?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처음에는 되게 이 사람 뭔가 완벽할 것 같고 아 정말? 네, 뭔가 이렇게 되게 노래 잘하게 안 생겼는데 왜냐면 잘생겨서 뭔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잘생기니까 노래 잘할 것 같지 않은데 노래까지 잘하니까 와우 한 거예요. 그랬다가 근데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뭔가 허당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셀카도 엄청 못 찍고. 맞아요. 귀여워 귀여워. 그런 매력이 있구나.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네. 아까 알고 보니까 그 처음에는 되게 좀 이상하게 봤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다. 유도 좀 까칠? 아니면 뭐 건방? 이상했네. 친해지고 싶은데 조금 어렵다였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따뜻한 형이더라고. 그렇구나. 네. 우리 이삭 씨는 어땠어요? 아 저요? 네. 아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 다들 각자 경연의 자리에 있으니까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궁금하지만 일단 나도 잘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봤을 때는 그래 남한테 신경 쓸 여유는 없지. 네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인사하고 그냥 뭐 잘했냐 뭐 고생했다 약간 전우애 같은 무언가가 좀 있으니까. 근데 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 넘버 3들이 있잖아요. 네네. 1, 2, 3이 그렇죠. 다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이재라고 저기 수빈 씨가 전혀 아이고 그래 이럴 수 있어. 그럼 두 사람들은 1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니었어요. 저도요. 그래 방금 충격 먹은 척한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1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나? 저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1라운드 때나 2라운드 때 이 사람 진짜 가겠다 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예선 탈락인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점점 좁혀올수록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 조금씩 보이죠. 네. 저 사람이다. 거기서는 홍인석 씨가 저 사람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오빠들이 아주 그냥 치열했네. 네. 네. 지금 보라 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재 씨가 양쪽으로도 손을 하면서 두 사람 네 막 이랬어요. 이삭 씨는 이게 본명이죠? 네 맞아요. 누가 지어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상의 끝에 그렇군요. 들었고 저희 어제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원래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을 길동이로 하려고 해서 썼대요. 홍길동 진짜로 길동을 하자 이랬는데 반대가 너무 심했고 길동이란 이름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대요. 정말요? 네. 왜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어떤 그 동사무소나 가면 다 예제가 홍길동이 많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이 좀 지내다가 네, 병원에도 저희 아버지가 괜히 이름 없을 때 홍길동 써놓고 이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그래 네. 그래 홍길동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거잖아. 네. 아, 그러니까 홍길동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많이 헷갈렸겠다, 그치? 그렇죠. 예. 재밌을 뻔했어요. 네. 그래, 길동 씨. 자, 이 경은 씨가 자 우리 네, 이삭 씨. 제가 읽을까요? 예. 네, 이경은님이 이삭 씨랑 수빈 씨 경연 내내 1위 다투는 라이벌이었잖아요. 방송에선 서로를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이었지만. 내가 이긴다. 승리욕 불타올랐던 적 많았죠. 이건 뭐 많았죠. 그렇죠. 라운드 때는 이제 그게 방송이 나가기 전이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여기 완전 몰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예를 들어 형이랑 저랑 뭔가 대결을 하는 라운드다. 그러면 형이 뭘 할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선곡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형이 어떤 거를 할까? 나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아? 이런 것도 사실 고민하게 되고 되게 재밌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뭐 매니저도 없고 옆에 같이
뭐 없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롭고 혼자가 다 결정해야 되고 하는 거라. 맞아요. 정말 더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맞아. 눈치 싸움은 하긴 하죠. 가끔 중간에 전화해서 아. 잘하고 있냐. 어, 그치. 근데 막 괜히 막 잘 시간에 막 전화해가지고 패턴 망가뜨리고 막. 그리고 아 너무 힘들어 이래놓고 막 너무 잘하고 어,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네. 우리 그러면 어 나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러고서 막 어, 다 풀고 막 딱 형이 딱 그런 어, 스타일이에요. 괜히 막 심지어 더 더 그 이렇게 치밀한 사람들은 막 드라마 내용 대충 막 엄마나 동생한테 듣고 시험 공부 시험 보기 전에 막 나 어제 드라마만 봤어 막 내용 얘기하고 그랬던 애들도 있었어. 너무 얄밉다.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희 다 조금씩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는데 이삭 오빠는 항상 아 이번 라운드 망했어. 이번 라운드 자신이 없어. 맞아. 하고 제일 잘하는. 그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항상 제일 잘했어. 아 좀 얄미운 스타일. 네. 엄청. 아니, 나름 격동의 시기였다고요. 진심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자 라이브를 들어볼게요. 아, 네. 아이고 홍인석 씨가 네 먼저 해야죠 아무래도. 예, 제가 먼저 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이번에 경연이 끝나고 이 노래를 겨울에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 못 불렀어가지고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 그치, 그치. 이걸 불러야겠다. 가기 전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중에 마음이 내려쌓이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직접 네. 작곡. 네, 제가 작사. 쓴 곡입니다. 예. 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네. 들려드리고자 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홍인석 씨의 마음이 내려 쌓이면 지금 여러분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크게 잡아드릴게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잠을 생각하다가 하늘만 보다가 널 떠올리곤 해. 모르게 부는 바람에 무더운 구름 사이 몇시 네가 내리면 아무렇지 않게 널 만나러 갈게. 너를 볼 수 있을까. 따뜻한 네 모습을 내려 쌓이면 조용히
사랑할게. 씨의 마음이 내려 쌓이면 라이브를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밖에 눈 오죠? 아, 네, 눈 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러고 아. 창문 보신 분, 아하. 아, 눈 오는 줄. 이삭이와 함께라는 분이에요. 목소리 네. 무엇?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밖에 눈 오죠? 아,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김남숙 씨가 네, 너무 좋은 곡 감사합니다. 홍이삭이 좋아서 그 마음이 계속 계속 쌓여요. 흥흥흥흥 유유유 최파타 감사합니다. 눈 내려 쌓이듯 이삭 오빠 목소리가 너무 쌓여요. 아, 네. 그래 이삭 이야기 잘했다. 길동이 오빠 목소리가 너무 쌓여요. 이러면 조금 예, 예. 길동이의 마음이 쌓여서 아, 네. 자 우리 1804님 어머 어제 먹다 남은 불족발 뜯는데 눈물 쏟아지네요. 전전 남친이랑 목소리 똑같아. 불족발이 아, 맛있겠네. 그러게요. 강예빈 씨가 아, 네 이상님 노래 때문에 치즈나 설탕 사탕 회사 더, 아, 다 문 닫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달달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삭 씨가 이제 네. 좀 달달한 보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예, 예. 아, 어떤지 좀 제 목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눈호는 뭔가 예. 저는 좀 아, 카라멜 같다? 아~ 초콜릿은 아니고 네, 뭔가 카라멜 같은 그런 뭔가 달콤하고 네. 부드럽고 되게 남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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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그리고 여운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좋아. 김하연 씨가 라이브 진짜 최고, 이런 라이브를 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다니 저 진짜 3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Sing Again 탑10 전국 투어하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거를 여기서 알려드려야 되나? 그쪽에서 알려줘야지. 맞아, 맞아. 맞아. 서울은 3월 9일 토요일. 네, 맞아요. 예, 부터 쭉, 아, 이틀 하는구나. 아, 네. 3월 10일 일요일, 네. 토요일 일요일. 얼마 안 남았네 진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겠어요. 네, 저희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기 455님이 이삭 씨 상금 받았나요? 상금 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아, 아. 이런 게 궁금하구나. 나도 이거 물었거든요. 맞아. 아 요즘 자주 네.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긴 한데 네. 상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절차가 있죠. 네 절차가 있어서. 하지만 이삭 씨 돈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직 예. 이제 제 통장에 오지 않아서 제 돈인가 싶어서 네, 아직은 뭐 비슷해요. 아 그래도 뭐 우리 삼남매 네. 뭐는 하나 3번 사주겠지. 아유 또 당연하죠. 예. 아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우리가 자세하게 또 4부에서 알아볼게요. 자 4부에서도 홍이삭 소수빈 이재 씨와 함께 할 건데요. 세 분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또 어디서 목격담 그리고 있을랑가 미담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소문내드릴게요. 문자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그리고 이제 4부에도 빛나는 라이브 무대 우리 소수빈 씨 이재일 씨 라이브도 4부에 들을 수 있어요. 자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4부에서 봬요.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점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점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캐파타 초대석 홍이삭 이제 소수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선우 씨가 우리
이삭 씨가 읽어볼까요? 아, 네. 이삭님 팬분들은 토스트, 수민님 팬분들은 수수깡이라는 팬명이 있는데 이재 언니는 팬네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언니 사랑해. 사랑해보다 더 큰 거야. 사랑해. 핵. 그래 우리 사랑해. 와 근데 이상님 팬분들이 토스트예요. 예 맞습니다. 이삭 토스트. 아 너무 네. 좋네. 예 그거는 이제 그거가 아니니까 그냥 이삭의 토스트니까 네, 그렇죠. 맞아, 맞아. 예. 네. 그리고 우리 수빈이는 수수깡. 네, 아 제가 그 수염이 되게 진했는데 지금 레이저 중이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팬분들이 수빈이 수염 깡패해서 수수깡. 아 수수깡. 아 지금 레이저 이걸 좀 했어요? 이번에 주말에 또 받으러 가요. 네. 얼굴이 환하시네. 그래 우리 이젤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젤 뭐 있을까? 이젤은 캔버스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젤리를 좋아해서. 뭐 이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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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혹은 이젤리 이젤루 좋아 이젤루 좋아 젤리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젤리 젤루 좋아 고민되겠다. 이젤루 좋아 뭐 이런 거. 네. 자 아구찜님이 아구찜님이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것도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보면서 놀랬던 거 뭐가 있을까요? 그래 서로에게? 그런 그렇죠. 이렇게 자극을 받지. 그리고 아 저런 거는 참 좋다. 내 거 하고 싶다. 저는 이재리 네. 그 처음에 도입할 때 기타를 때려요. 보통 긁잖아요. 근데 기타를 긍 탁 둥. 기타로 되게 이렇게 드럼 치듯이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멋지다. 오 네. 카리스마 있네. 완전 멋있었어요. 저렇게 소정같이 생겨갖고 툭 긁어 툭 네, 막 이런 거 하는 거. 맞아 맞아. 그때 보고 아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이재리는? 저는 이제 이삭 오빠가 너무 넓은 소리를 내는 걸 보고 와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매 라운드마다 너무 놀라운 소리를 내서 너무너무 항상 놀랐고요. 수빈 오빠는 와 오빠가 항상 쓰는 기타 연주 코드가 있어요. 오빠만의 그 진행 편곡 코드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본인의 그 편곡도 있고 본인의 색깔이 너무 뚜렷하다. 그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Sing Again이라는 그런 프로가 정말 Sing Again 그냥 신인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난 아닐 것 같아. 그 서바이벌 그 분위기가. 근데 생각보다 정말 다 추스르고 네. 추스르고 추스러진 사람들끼리 또 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경쟁심에 없던 장난 아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실력들이 맞아요. 그리고 각자 노력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옆에서 동기부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을 보면서 많이 배운 거는 그 진짜 준비하는 자세부터 해왔던 일의 양이거든요. 그럼 그들을 봤을 때 아 나도 저 정도는 해야 이게 어떻게든 좀 비빌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드니까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게 그러네. 되죠 그 순간에. 있습니다. 정말 자극을 받네요. 그냥 이 길이 내 길이다 하고 쭉 정진하는 사람들만 온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우라나 그런 포스는 뭐 감히 상상도 안 되겠죠. 너무 왜 경쟁하면서도 멋있어. 그러니까 서로 떨면서 서로의 존경하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자 그럼 분위기 살짝 좀 네 좀 네,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네, 이제 제가 라이브 할 차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수빈 씨가 자 우리 소수빈 씨가 준비한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제가 싱어게인 할 때 파이널 1차전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저희가 처음으로 신곡 미션이라는 그런 미션이 생겨서 예, 예. 머물러 주오라는 노래 안신의 프로듀서 누나랑 그리고 필터 형님이랑 이렇게 작업 같이 한 건데요. 이 노래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를 제대로 한 건 처음이라 그래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 잘 불러볼게요. 아우 네. 나중에 DJ 해볼 생각 없어요? 있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 예. 자 우리 소수빈 씨의 머물러줘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박수를 청해서 드릴게요. 지나가는 시간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함께 눈을 뜨는 아침은 밝고 깨어오는 하늘 햇살은 맑고 흘러가는 시간 머물러 주어 그대로 머물러 주어 머물러 주어 날 안아주어 한순간이라도 완전할 수 있도록 유난히도 힘든 시간은 가고 선물처럼 발견한 것들로 잡고 있다가도 놓아야겠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은 가고 선물처럼 반겨온 것들도 한동안 또 나는 살아가겠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대로 머물러 주오 소수빈 씨의 머물러줘 라이브를 듣고 오신 지금 시각 1시 40분 36초 7초 지나고 있네요. 김효준 씨가 와 끝났다 하셨어요. 와 조민희 씨가 아까는 밖에 눈 오는 줄 알았더니 수빈님 노래 들으니까 따뜻함에 바로 봄이 왔네요. 아~ 염현수님 염현수님이 수빈님 노래 목소리 떨림 울림이 제 달팽이관에 계속 머물게 하고 싶네요. 김나윤 씨가 우리 수빈 씨 괜찮아요? 호흡. 네. 네. 수빈님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서 노래라는 게 듣는 것만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듣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노래 부르실 때 표정까지 계획하신 건가요? 하셨는데 아~ 되게 그 무대 싱어게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무대에서는 결국은 노래가 우선이잖아요. 네. 되게 노래를 우선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표정은 정말 100% 자연스럽게 그렇지, 나오는 그렇지. 거고 그 순간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노래를 내가 준비한 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최고 집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아니 제가 여기서 옆모습을 보는데 네. 눈을 못 떼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가 계속 그 옆에서 공연 보듯이 너무 봤는데 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세 분 다 장난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이지 씨 노래 들어볼 거예요.
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는 르세라핌 선배님의 Perfect Night 준비했습니다. 예, 좋아요. 일단 우리 이재 씨 라이브 볼게요. 저 보는 라디오를 아직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Perfect Night. 후. 아, 절로 가는구나. 어, 예, 예, 예. 너 기타 연주한다고. 자, 우리 이제 지금 예 보는 라디오니까 저렇게 다 보고 계시죠? 기타를 메고, 오 멋지네. 어, 멋있죠, 저희 막내. 헤드폰 본인 거예요? 아니요, 라디오 겁니다. 오, 멋있네. 저게 더 좋아 보이네. 예. 자, 하고 아 저기 보면 돼? 가사.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무대 뒤쪽을 보시는 것 같은 생생함. 이런 시간이 좋네. 예. 할까요? 네. 네. 이재씨의 Perfect Night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긍정선이님이 이재의 목소리는 아침을 깨우는 숲속의 새소리 같네요. 맑고 힘이 있어요. 아, 오, 그래. 맑으면서도 안에 되게 허스키함이 좀 있거든요. 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멋지네. 멋져요. 저희 중에 모범생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모범생이요, 심지어? 네, 네, 노력도 저렇게 생기고 열심히 하고. 저런 노래를 하는데 또 모범생이야? 네. 못 당하지. 못 당해. 아, 네. 오. 오늘 또 준비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예. 아, 역시 또 열심히 잘 준비했네요. 김지혜님이, 우리 이삭 씨? 네, 김지혜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편곡하시다니 진짜 음색 천재, 편곡 천재. 이제 너무 좋아서 무한 재생하고 싶어요. 자, 수빈 씨. 네, 김지은님이 이젤 아니 엔젤님 저 심장 폭격 당했어요. 유 저를 책임지세요. 그냥 날 가져. 그래, 이젤이 엔젤이다. 이젤 엔젤? 이젤 엔젤. 아, 이젤 엔젤이. 이젤 엔젤이?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팬클럽 우와. 이제 토스트에다가 아, 예, 그러니까 이젤과 젤리. 이젤 엔젤. 그러니까 이젤 엔젤. 와. 나쁘지 않은데요? 오, 좋은데 좋은데. 네. 자, 김지민 씨가 이젤님 기타는 언제부터 치신 거예요? 어, 너무 멋있잖아, 진짜. 어, 궁금해. 우와, 저는 지금 25살이고요. 예. 기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쳤습니다. 오. 오.
어떤 계기로 움직이게 된 거죠? 중학교 밴드부에서 제가 통기타를 쳐야만 하는 곡이 생겼어요. 예, 예. 그 밴드부에서 저 일렉기타 멤버가 있었는데 그 곡은 통기타가 필요한 곡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은정아 너가 쳐야 이제라 너가 쳐야겠다. 그래서 통기타를 그때부터 처음으로 연습하게 되었어요. 와, 그럼 뭐 재능도 워낙 뭐 특출나고. 아니 그러면 뭐 싱어송라이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재 씨는 이렇게 아이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기타 싱어송라이터 고집하는 이런 쪽이 더 좋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어릴 때부터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도 좋아하니까. 했고 그리고 제가 다양하게 소속사에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 네. 오디션도 많이 봤는데 항상 너는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다 하면서 오디션에서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웃기잖아요 저런 게. 막 네. 근데 워낙 이제 우리 탑스타 에피소드 보면 뭐 너는 코가 그래서 뭐 배우가 안 될 거야 이런데 막 탑스타가 되고 뭐 노래를 너무 못했는데 막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에피소드가 아주 좋네요. 그렇지? 허스키 팀에 안 돼 뭐 이러면서. 너무 큰 매력인데. 그러니까 네. 너무 큰 매력인데. 네. 아 중학교 때부터 네. 삭 오 이 이분은 삭오일리야 아예. 네. 네, 삭오일리 이상님 과거 팝핀 댄스에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이상님의 댄스 철학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댄스까지 아니야 댄스가 있어 얼굴에 이거, 댄스가 있어. 아 그래요? 얼굴에 댄스 있어요. 아니 이거는 좀 오해가 있어요. 얼굴에 팝핀이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그렇지 않아요. 그 해명은. 추는 거 보고 아 기다려 아침 보이는 라디오니까 아 이분들 너무 격하시네. 자 얼굴에 팝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저 고등학교 때 네. 이제 저희가 그 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에 그 축제가 되면 이제 뭐 약간 장기자랑 대회 같은 예,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 거기 한번 나가볼래? 이러고 그때 한창 이제 그 코미디 프로에서 이제 이렇게 춤추면서 비트박스 하면서 웃긴 어떤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이제 그거를 저희가 따라갔죠. 가서 근데 그게 이제 춤을 추는 그게 있으니까 가서 이제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거기서 2등을 해서 그걸 상금을 타서 저희끼리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분식센터 가서 먹고 네네네.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지금 갑자기 대회가 돼가지고 이제 이사기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유명해지면 네. 다 자기가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유명해지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네. 뭐 깜짝 놀랐네. 예, 춤을 못 추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릴 괜히 때는, 2등 하나 네. 어릴 때 혼자서 이제 친구 없고 이럴 때 혼자 예. 이제 추고 이랬었던 기억은 있죠. 아이고 그렇군요. 어머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수민이? 지금 이제 딱 50분 네. 됐어요. 한 50분. 예. 네. 자, 광고 듣고요. 5066님이 전국 투어에서 삼남매 팝핑 갑시다. 그런 거 살짝 보여주셔도 예 좋잖아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콘서트가 너무 열심히 해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만하세요. 자, 네. 이번 서울 콘서트는 3월 9일, 10일. 네. 그리고 이제 네. 전국 투어를 쫙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1011님이 오늘 연휴 끝나고 정말 힘들었는데 세 분의 이야기 라이브 듣고 명절 후유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나의 효자돌. 네. 오늘 세 분 정말 반가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전국 투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세 분의 느낌이 오 생각 외로 너무 너무 밝고 아 그러니까 뭔가 밝아요. 예, 세 분들이 예. 아,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저희도 너무 좋아요. 같이 이렇게 같이 네. 다닐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세 분이 이렇게 좀 묘하게 공통점이 있네요. 예. 맑고 밝고 긍정적이고 네. 자 끝으로 우리 홍희석 씨 네. 예. 상금 받으면 어디다 쓰실 거냐. 아까 우리가 못했잖아 얘기를. 왜, 왜 얘기 안 하냐고. 예. 아 뭐 일단 뭐 이렇게 다 뭐 어디 이제 친구들과 일단 삼남매 밥 사주고 뭐 이제 가까운 사람들도 밥 사주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 아, 좀 멀리 어디 아이슬란드나 이런 곳에 좀 여행을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아, 배를 빌려서. 아 배를 빌려서 아니 같이 갈까요? 스케일이, 이렇게 스케일이 다 같이 거기 셰프랑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와 네. 우리 세빈이 욕심 있어. 수빈이 욕심 있어. 욕심 있어. 이렇게 웃겨보겠다는 욕심 있어. 내돈 아니잖아. 아 그래 우리 이 끝으로 홍희석 씨 I Love You 들을 건데 요거는 라이브 아니죠?
네, 이건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예, 그거 이거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다음에 솔로 앨범 나오면 최포탈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나와야겠습니다. 나와야겠어요. 불러주세요. 그래, 오늘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해. 감사합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대단한 일 했어요. 자, 흐르는 홍의석 씨 I love you 들으면서 저도 오늘 순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want you to stay, stay. Hello, hello, hello.